이어서 1승 돕는 전주 KCC가 현재 공동 1위의 서울 삼성을 만났습니다. 오늘 리바운드에서부터 서울 삼성이 기본기부터 잡아나가기 시작하는 모습 보이면서 전주 KCC를 압도했습니다. 최승균 감독이 선수들에게 많은지도 그러나 통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외곽 폭까지 차단하면서 오늘 경기 석점 17개를 넘는 10개를 성공시켰던 서울 삼성. 문태영, 이관희 그리고 이동현 선수까지 터졌습니다. 크랙 선수의 활약은 여전했습니다. 3쿼터 들어서면서부터 라이언스 선수가 외곽포로 그리고 골 밑에서도 따라가라는 추격의 움직임을 보여봤습니다만 외로웠던 라이언스였습니다. 삼성에서는 계속해서 공격의 깊이를 늦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20점 차 이상의 리드를 지켜나갔습니다. 이관희의 외곽포까지 라틀리프가 빠져있는 가운데도 삼성은 여전 리드를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KCC 게임이 잘 안 풀린다는 모습이고요. 문태영의 애교가 나올 정도로 오늘은 삼성의 분위기입니다. 80-61 19점 차 경기입니다. 게임 트랙이 조금 쉬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양이 많아갖고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많았는데 좀 여유가 생겼네요. 아니에요. 이게 어려웠던 거였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넣으셨잖아요. 내년쯤 되면 저도 농담입니다. 내년 현주엽 해설위원의 게임 트랙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